안정화해서. 아, 맞아요. 예, 기준 형님이 그 고등학교 때도 그 알아요. 금백희님 뭐니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딱 그 있어요. 딱 그룹을 만들어서 딱 그 그룹 코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그냥 아무데도 안 가. 기자 형님 성격이 제가 몇 년을 봤는데요. 15년을 넘게 봤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한번 저기 기회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20km, 110km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속 단속하는 님에 맹심 없어. 네, 아니 그래서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아유, 아니 일순이가 항상 광섭형님 얘기해요. 오순남형님, 뭐 상덕형님 해갖고 광섭형님 항상 그 얘기하더라고. 광섭형님 물어봐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기자형님하고 나 15년 넘게 알고 지냈어. 500m, 110km 버스 돌만 당기는 데나 인형이랑 인형 차선으로 코드를 알잖아요. 대충 저 친구 코드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냥 막 저도 막 그 막 할 때는 그냥 좀 무식해. 이게 아니 막 깽판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김영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 그렇다고 이제 모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의 흐름은 호설시다 110km 그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속 단속하는 님에 맹심 없어. 그 그룹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바꿀 순 없어요. 그 들어가신 분들이. 그 저도 순응하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 전화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